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저명한 수학자 고스프리 헤럴드 아디는 수학자들을 순수한 재능을 기준으로 0에서 100까지의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디 본인은 25점, 리트루드는 30점, 힐베르트는 80점, 그리고 라마누자는 100점으로 평가했죠. 아카데미 영화상 9개 부문의 후보로 오른 영화 구딜 헌팅에서 필지상 수상자인 제랄드 레퍼 교수가 낸 문제를 청소부로 일하는 주인공이 푼 걸 알고 제2의 라마누자인이 나타났다 라고 했죠. 영화 무한대를 본 남자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스리니바사 라마누잔 아이앙가르는 1887년 인도 마드라스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의 천재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라마누잔은 다운 고등 중등학교에서 공식적인 수학을 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집에서 하숙하는 대학생들에게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면서 로니의 고급 삼각법에 대한 책도 익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3살에 정교한 정리를 발견하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죠. 그는 16살에 순수 수학의 기초 결과 개요라는 책을 접하고 노트에 이 책의 정리들을 직접 증명해 적기 시작합니다. 이 노트는 현재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3대 대학 중 하나인 마드라스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노트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수학 외에 다른 과목에는 어떠한 흥미도 가지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느 날 라마누자는 인도 수학학회 창립자인 라마스와미 아이예르를 만났습니다. 아이예르에게 100여 개의 정리가 있는 자신의 노트를 보여줬죠. 아이예르는 라마누잔의 연구 노트에 감명받아 인도 수학학회 저널에 실어 연구 실적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당시 인도 수학학회 회장이던 에드가 윌리엄 미들마스트도 영국의 여러 수학자에게 라마누잔을 알리려고 많은 시도를 했죠. 그러던 중 라마누잔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수학자들에게 노트의 내용을 적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학자 고트프리 헤럴드 하디는 노트를 받고 놀라서 라마누잔을 케임브리지에 초대합니다. 많은 수학적 정리가 있었지만 하디를 사로잡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유명한 라마누잔 합이죠. 라마누잔의 합은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X인 무한등비수열의 합에서 시작합니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 후 양변을 미분해줍니다. 그러면 이 식이 나오죠. 그 다음 극한을 취해주면 우리에게 필요한 식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죠. 좌극한만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정의된다 가정하면 그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자연수들의 합을 S라는 특정한 값으로 가정합니다. 4배를 한 후 빼주면 아까 우리가 구한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S가 4분의 1이니까 모든 자연수들의 합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덧셈과 구분하기 위해 이런 표기를 추가하죠. 베르나르트 리만은 소수정리를 연구하면서 리만 제타 함수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리만 제타 함수에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방금 전 우리가 구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자연수들의 합이 무한대가 아닌 하나의 수가 된다니, 그것도 심지어 음수값이라는 것을 비범한 전제 라마누자는 직관적으로 계산해낸 것입니다.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해석학, 정수론, 무한급수 분야에 존재하는 많은 비해결 난제들을 참신하고 파격적이게 해결한 인도의 천재 수학자 스리니바사 라마누잔 아이앙가르였습니다.